옥주인님이시죠? 예, 박창호 박사님이신데 우리 에너지 연구와 관리 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옥주인 박창호님의 흥타령 전해 드리겠습니다. 저도 사실 고향이 이제 저 자장도 진도입니다. 그래서 옥주인이라는 게 진도 옛날 이름이 옥주입니다. 제가 옥주인인데 회사 생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. 전기회사인데 뭐 이런 전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고객들한테 보내는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. 제가 이제 최근까지 보직을 맡는데 보직 끝나기만을 엄청 기다렸습니다. 끝나고 3주 전에 끝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풍류당에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. 좀 받아달라.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를 왔었는데 도저히 보직을 맡고 있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당시에 저와 같이 했던 아까 봉수님 같은 분들은 저만큼 가고 있더라고요. 그렇지 보이질 않아요. 저는 뭐 이제라도 우리 선생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열심히 해서 제가 평생 퇴직만 하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. 네. 이런 꿈을 계속 좀 이어나가고 합니다. 제가 부족합니다만, 근데 멋지고.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간다, 간다네. 나는 간다네. 너 잘 살아라. 간다. 국화야, 국화야. 너는 어리 서울 동풍을 다 보내오 낙목한 천창바람에 아이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상고절이 너뿐이신가 한우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만졌느냐 구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 아가 아시고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잠을 들어 술 부어도 잔을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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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가 난데 창밖에 국화를 심고 잘한다 술릭자 국화 피자
박정호 박성호 박사님, 예. 보직 내려놓으시자 마시자 풍담 오셔서 원을 푸신다고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저 정도 접근하셨다는 게 우리 영상 쪽 많이 봐주셨답니다. 좀.